수요진압 작전명령 진상을 규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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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엄 작전명령에 투입되는 부대원들은 탄약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탄약의 휴대량이 뭐냐면 대침투 작전 휴대 탄약 기준 적용입니다. 이 말은 개인당 75발의 탄약을 가지고 간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탄약의 지급 기준이 대침투 작전이라는 겁니다.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로 침투를 했을 때 군이 대응하는 수준의 탄약을 지참하라는 겁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. 과거에 5.16 군사 쿠데타, 12.12 군사 쿠데타, 80년 5.18 이럴 때 국민을 향해서 촛불이 겨눴습니다.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또 국민을 향해서 촛불이를 겨누렸습니다. 이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.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. 군의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. 전 대통령 대기.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?